통신 판매업자 등록만 하면 설립. 소규모 업체 현황은 파악도 안 돼. 거래소 폐쇄 운운하던 금융당국. 은행권 통한 간접 단속만 가능.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거래소가 존재하는지 정보도 없이 실명제화와 거래소 폐쇄 등을 호언한 셈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설립 가능하며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색하면 거래소는 물론 관련 카페들까지 수십 개가 검색된다. 4일 코스닥 상장 네트워크 보안업체 넥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넥스코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에이마이는 호주 소재 엔터테인먼트 캐시 파운데이션과 가상화폐 상장 영역 및 글로벌 운영 대행 계약을 했다고 공시하는 등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업 진출은 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법인 명의로 영업하는 곳도 있고 작은 곳은 법인 계좌 입출금을 수작업으로 기록해 거래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소규모 거래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는 등록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관할 당국도 아니다. 조사 감독 권한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투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대책은 은행권을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반 법인 계좌로 거래하면 이곳이 가상통화 거래소인지조차 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만 소규모 거래소는 잘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금 세탁 관련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국내 총생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인데 비해 가상통화 거래량은 전 세계의 20에서 23%를 차지한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접속량 급증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시세 반영이 늦어지는 등 거래 사고들이 발생하며 투자자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